계산할래요. 네, 봄이에요, 봄. 그냥 보기만 해도 참 좋지요. 함께 있으면 더 좋은 이 계절의 이 풍경을 만끽하는 시간. 네, 그래서 오늘 최주봉이도요, 봄 향기 따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야, 이 꽃차에서도 꽃 향기가 나네요. 이 꽃 향기가 그냥 꽃 향기가 아니에요. 이게 봄 향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안녕하십니까, 대마기 행길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어느새 봄이에요. 네, 참 봄은 그냥 좋아요. 그렇죠? 자, 이 햇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말이죠. 이 초록초록 파란 것만 봐도 와, 봄이다. 힐링이 되잖아요. 응? 자, 이 한 잔 마시고 이 봄길을 맞으러 밖으로 나갈게요. 야, 어디로 가냐고요? 궁금하세요? 그 저 한번 따라오세요. 광주의 봄맛, 광주의 길맛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레디 고! 이쪽에요. 와! 아! 향기로운 꽃처럼 사람 냄새 가득한 만남이 있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소중하게 기억될 봄으로 빛나는 광주의 길을 지금부터 걸어봅니다. 네, 제일 먼저 도착한 이곳은 양림동이에요. 아기자기한 감성이 골목길 곳곳마다 가득한 동네라서 언제든 편안히 찾아오게 되는 그런 곳이지요. 저도 광주에 살았으면 아마 날마다 왔을 거예요. 한적해서 혼자 걷기 참 좋은 길이에요. 또 계절이 계절인 만큼.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세요?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저를 기다리고 있어? 네. 나 그냥 지나치고 지나갈 뻔했어. 안 됩니다. 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양현동에 오신 것을. 예. 네. 저는 이 거리를요, 사계절 중에 봄에는 처음 왔어요. 아. 다른 계절은 왔었거든요. 네네. 네. 어, 올 때마다 아주 내가 좀 정겨워져요. 네, 이제 익숙해졌고. 네네. 네. 어. 근데 여기 특별하게 이 건물 앞에서 서 계신 이유가 있어요? 소개해 주시려고요? 아, 네. 올해 사실 광주에서는 세계적인 국제 행사인 광주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어, 그렇죠. 광주 비엔날레. 네. 아, 예. 14번째로 열리는 행사인데요. 네. 그거에 이제 발맞춰서 광주 지역 작가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함께 양림동을 기반으로 양림골목 비엔날레를 또 같이 만들게 됐어요. 양림동의 비엔날레. 네. 아. 그래서 골목길에 예술과 어떤 일상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양림골목 비엔날레를 양림동 이곳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또 특히 이 건물은 아주 오랫동안 유치원으로 사용됐었던 공간을 복합문화시설로 지금 리모델링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복합 문화시설. 네. 네네. 그리고 올해 광주 비엔날레 폴란드 파빌리온이 바로 이곳에서 열려서 폴란드를 예. 대표하는 작가들이 이 공간에서 자기 나라의 어떤 매력적인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공간으로 또 탈바꿈합니다. 예, 이게 몇 월달에? 저희가 4월달 오픈합니다. 아, 네. 그리고 좋은 문화 행사들이 많이 곳곳에 열리는군요. 네네. 자, 또 그럼 좀 봄의 향기가 묻어나는 이 양림동 골목, 이 길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 저 보세요. 매화. 매화가 만발했네요. 네, 예쁘네. 네, 한눈에 봐도 시간의 깊이가 느껴지는 이 풍경들이 양림동의 가치를 보여주는데요. 그 뿌리 깊은 시간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가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이지요. 이 건물이 아주 오래된 건물. 네. 그렇죠? 오엔 기념각이라는 공연장입니다.
100년이 넘은 근대 역사 문화 건물이고요. 선교사들이 클래식 공연을 했었던 공연장이었고요. 공연장. 네, 문화가 있는 날이나 다양한 양림동 뭐 양림 살롱이라든지 양림동 행사에 근대 어떤 의상을 입은 연극인들이 연극을 하는 공간으로도 쓰입니다. 또 신학대 학생들이 음악을 연습하는 연습실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또 하나의 풍경으로 피어나고 찾아오는 누구나 편안히 머물다 가는 양림동. 길에서 길로 예술의 향기가 이어지더군요. 이강아 아트 뮤지엄이네. 네, 이강아 미술관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1990년도에 설립된 양림동사무소 건물을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공간인데요. 네, 2018년도에 개관을 했고 광주 비엔날레 올해 두 번째 캐나다 파빌리온이 펼쳐질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양림동의 예술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강아 화가님이 쓰던 무슨... 이 화가의 방이라는 공간은 저희 미술관의 마치 심장과도 같은 그런 공간인데요. 이강아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쓰셨던 이런 화구, 그리고 뭐 물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선보이면서 어떤 환경에서 이 화가가 이강아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지 좀 추측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뭐 영암 출신이라고 써 있대요. 영암 출신이시고요. 광주 80년 5.18 민주화 운동의 시민군 활동을 하시면서 양림동과의 인연이 돼서 무등산의 화가 그리고 양림동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광주의 5월 정신으로 예술원을 불태웠던 고 이강아 작가. 그의 작품 속에 뿌리 깊이 스며있는 토속적인 색채는 인구의 시간을 뛰어넘어 고고함이 돋보이는 한국의 전통미로 승화되었더군요. 시민군 활동하시면서 이제 지명 수배자로 은둔 생활을 2년여 동안 하시게 되는데요. 전국의 사찰들을 돌면서 숨어 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눈에 담았던 어떤 절의 풍경들, 그리고 절에 있었던 이런 조각들, 사천왕상들, 이런 것들을 그린 80년의 대표적인 이강아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특히 이 발 작품에는 이 나무를 얇게 쪼개서 만든 발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를 사실 붙인 게 아니고 아주 얇은 붓으로 한 올 한 올 그린 그런 자신의 어떤 수행하듯이 그려낸 작업이기도 합니다. 아주 리얼해요. 네네. 네, 그렇게 진정성 어린 예술원이 봄날처럼 제 마음에도 스며들었습니다. 다시 따사로운 양림동의 길을 걸어봅니다. 저는 지금 보고 싶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이 봄에 꼭 보자고 약속했던 나의 친구도 양림동을 애정하는 예술가입니다. 저기 벌써 나와 있어요. 봄마중 나오셨구나. 네. 봄마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우리 저 벤지가 낙엽이 막 떨어지는 가을. 단풍이 멋있더랬죠. 화사한. 봄에 또 뵙게 됐습니다. 약속 지켜주셨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야? 멋있네. 이제 이게 미디아트? 예, 미디아트입니다. LED로 됐는데요. LED로? 예. 야. 이제 제 DNA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기운 생동하는 작품을 표현했습니다. 저 위에는 갤러리 같은데? 예, 다 작품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시하고. 예. 미술관도 있고요. 작업실도 미술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또 무슨 성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 예, 미디아트 작품들이 많습니다. 네, 작가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남 작가 특유의 예술성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참으로 근사한 성입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또 하나는 일상의 사물도 그의 성에서는 그냥 다 작품이 되더군요. 저는 이게 여기 딱 들어와서 놀란 것이 뭐가 이렇게 나비가 나비가 좀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 물병 화병 속에 네. 사람들 그림자 빛을 나가다가 본 거예요. 어디 뭐 그림자가 빛이 나오네. 착각에 빠졌어. 어? 미디아트 자체가 이제 사실 이제 편집된 건데요. 움직이는 걸 통해서 잔상도 남기고 사실 시간이 저렇게 보이지 않죠, 실제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편집을 통해서 나비의 시간들을 다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다시 그래서 투영되게 보이게 하고 우리 삶이 실상과 화상이 진짜 진리가 뭐냐 뭐 이런 거 허구 뭐 이런 거. 야, 이 예술가들의 이 실력이라는 건 무궁무진해요. 어? 이 상상 세계가 그리고 아까 또 놀란 것이 이게 되게 큰 공간은 아니야 이게 이 공간을 아주 넓게 좀 활용을 해서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서재를 말이야. 그러니까 작가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의 성 자체가 작품입니다. 작품이에요. 야, 이거 끝내주겠는데 이런 아이디어. 이것도 하나의 작품으로 디스플레이. 아, 이것도 설치 미술로. 예, 예. 아까도 이선 작가 만났더니. 네, 네. 이번에 거기 양림동 그 비엔날레 참여하신다면서 또. 예, 예. 저희 같은 경우 스위스관이 광주 비엔날레 파빌리온 국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이. 아, 이 아래층이. 전체가. 예. 아, 그래요. 파빌리온 이제 스위스관. 스위스 전시는 이제 사진 중심으로 돼 있고요. 예. 한국 작가하고 스위스 작가 또 같이 교류하는 그런 작품들이 아주 인정받았던 작품들을 천경호 교수가 이제 기획을 해서 전시를 갖게 됐습니다. 올 봄에 또 골목 비엔날레 굉장히 풍성합니다. 큰 행사겠대? 네, 전체 양도 전체가 풍성하게 풍성하고 볼거리도 네, 많을 것 볼거리도 같아요. 많고. 많은 분들 찾아오실 것 같아요. 네. 양림동 비엔날레 잘 마치시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잘 끝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또 4월에 뵙고 싶어요. 가을에 뵙고 봄에 뵙고 여름에 뵙고 뭐 아, 좋아요. 네. 짬내서 뭐 계속 오죠 뭐. 사소한 풍경 하나까지도 감성으로 다가오는 양림동에서 봄 기운을 충만히 누려봅니다. 양림동에 오면요, 이번엔 또 어딜 가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천천히 길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미술관 옆에 또 미술관이 나오고 뭐 편히 들어가면 됩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꽃들이 쭉 있네요. 저기까지 꽃이. 감사합니다. 이게 다 꽃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맞아요. 꽃이 한번 볼까요? 그 광주를 품은 무등산 자생식물을 주제로 전시를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네네. 자생식물은 사람의 손길이 아닌 스스로 자라난 식물이거든요. 그렇죠. 자생식물.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작품들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야, 뭐 여러 가지 꽃도 참 많네. 이쁜 꽃도 많고. 봄길 따라 왔더니 시간 따라 피고 지는 자연의 여정과 마주하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시가 딱 떠올랐습니다. 자, 임백꽃이 최 작가님. 네. 네. 야, 넌 이런 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나 이거 나팔꽃인 줄 알았어. 그렇죠. 그래서 이 보테니컬 아트가 중요한 게요. 예. 식물 종을 구분하는 그림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학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림이에요. 어떤 새로운 종이 발견됐을 때 식물 도감으로 이렇게 논문 조사할 때, 논문 발표할 때 쓰이는 그림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맷꽃인지 나팔꽃인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꽃자루의 형태나 잎의 형태나 뭐 꽃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것들, 암술이나 수술, 그다음에 뭐 정면, 뒷면, 그다음에 이제 낙화, 잎의 구조도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표현해 주는 거죠. 아주 디테일하게 네네네. 그리셨네. 네, 근데 이게 카메라로는 담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사람 손으로만 기록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아, 그렇겠네. 네, 그게 가장 보테니컬 아트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최 작가님은 몇 년 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미술 전공을 해서 보통 25년 정도 그림을 그리다가 보테니컬 아트 입문한 지는 한 10년 조금?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래도 자주 이렇게 전시하시죠? 네네네. 어디 이 광주를 떠나서 서울에서도 하고 도회지에서도 하나요? 네, 그럼 여기 작가님들하고 같이 함께 해외하고 이제 국내외 굉장히 자주 하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기전을 하고요. 아, 정기전도 하고. 네네. 왜냐하면 이 작품을 그리는 시간이 최소 2개월에서 보통 2, 3년 걸리는 작품들도 있거든요. 지금 저 홍제비꽃 같은 경우도 1년이 걸렸는데 자료 조사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씨앗서부터 꽃이 개화하고 낙화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혼자 개인전을 하긴 힘들기 때문에 단체 협회 작가들과 모여가지고 단체로. 네, 국내외 전시를 다수 개최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시하시라고. 해외 평판은 어때요? 아우, 좋죠. 근데 이 보테니컬 아트 유래가 유럽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작가들은 이제 조금 더 많이 배워야 되긴 한데 그래도 동등한 실력을 가지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새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식물이 생장하는 전 과정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기록하는 작업 또한 예술이지 싶습니다. 아, 근데 저 광주에 와서 봄길 따라 꽃길 따라 또 이 봄 맛을 따라 지금 이렇게 투어하고 있는데 이 광주에 오면은 이것만큼은 내놓으라 이거 하는 소개 좀 해주시겠다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아, 정말요? 네. 뭐 있어요? 그 혹시 기읍지읒이라고. 네. 기읍? 지읒? 네. 근데 예를 들면 태전에 가면 시읒, 시읒, 시읒 뭐 그런 게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식이죠? 네. 그럼 제가 미술학원 다닐 때 거기 근처 거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배고플 때 한 번씩 가가지고 그거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기억, 지읒. 정말 나비 날개처럼 얇은 느낌들이 굉장히 겹쳐가지고요. 틈새미 도는데 네, 그렇게. 바삭바삭해가지고 정말 광주 오시면 그거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기억 지읒?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 날라갑니다. 네. 봄날의 햇살이 평화롭게 비추는 광주의 길. 봄으로 가는 시간을 천천히 걸어 도착한 곳. 네, 광주 충장로입니다. 가만 보자. 이쯤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지? 여기에요. 찾았습니다. 기억지읒 빵집. 네, 갓 구운 빵 냄새가 반겨주네요. 국민 간식이라고 해도 손색 없는 빵들이 바로 앞에 있어요. 얼른 최주봉이 빵 좀 골라볼게요. 이야, 이야, 봄 냄새, 고소한 냄새. 아, 이것도 맛있게 생겼죠? 와, 그래. 와, 파이. 이야, 파이 하나. 나 이런 건 서울에서 못 봤는데, 이거. 이야, 독특하죠? 공룡 아니야? 뭐야, 뭐야? 특색 있네. 아이, 최선생님 오셨습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좀 시간이 빨라서 많은 빵의 불비가 좀 덜 됐습니다. 예, 예, 양해해 예. 주시고. 또 다른 빵 뭐 소개 무얼 좀 해주시겠어요? 공룡 아닙니다. 오, 이것도 예, 어저께 예, 예. 작가님들이 예. 이거하고 파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예. 오, 대표적인 아마 메뉴일 거라고 예.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저, 예? 한번 2층에 가시면은 취식하실 때가 있으니까 아, 거기 공간이 있어요? 예, 예. 어, 그렇죠. 올라가 아, 예, 예. 우리 사장님과 함께 빵처럼 맛깔스러운 대화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옛날엔 이 동네가 아주 여기 화려했던 동네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여기 앉아서 보면요 사람이 엄청나게 다녔어요. 야, 밀려가고 완전히. 그럼 이거 뭐 개업은 언제 하셨어요? 저희들이 1973년 4월 달에 했어요. 4월 달에? 네. 저희 알기로는 3대째 어머님, 네. 우리 저 사장님, 네. 또 아드님 네.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오, 어머님이 그 창업. 예, 네, 그렇습니다. 창업주시죠. 네, 그때 당시에 저는 포항제철에서 회사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아, 혼자 이것을 오픈하셨어요. 어머님 혼자? 예. 네.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00세십니다. 자,
상업주이신 어머니께서 백세시란 말이죠. 예, 예.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틀을 잡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예, 기초를 다지고. 그렇죠. 예. 이야, 제가 작가가 알려주기는 나비파일 맛을 보래요. 예. 근데 이게 제일 잘 나가는 이게 제품 중에 하나는 뭐야? 제품 그 중에 대표적인 제품 가장 또 오래됐습니다. 아, 이게 한 40년 전. 와. 아, 그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군요. 예, 예. 이게 아까 제가 말씀하신 공룡. 예, 예, 공룡. 공룡 알이라고 그러지 예, 말은 예, 가졌는데. 예, 예. 이건 구운 공룡 알이고 이건 이건 그냥 생 공룡 알입니다. 아, 구운 공룡 알. 예. 생 공룡 알. 자, 보세요.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 말이 바로 요렇게 만난 빵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네네, 치주봉이 얼른 먹어볼게요. 치식 좀 해볼게요. 네, 네. 네. 이걸 어떻게 잘라 먹을까요? 이거 어떻게? 나비파입니다, 이게. 얇은 나비 날개를 겹겹이 쌓아놓은 것 같다더니만 아 정말 그래요. 아삭아삭. 아, 아주 식감이 약간 단맛도 있고 아마 이 맛에 그 입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는 그 맛 식감 이것도 뽀개서 먹어야죠 속이 겉에가 근데 이제 이게 혼자 이렇게 들고 드셔야 제맛이에요 와 이렇게 오동통하니 속이 꽉 찬 공룡알빵 이건 뭐 식사 대용이네. 네. 식사 대용. 누가 아이들 내셨어요? 여기 그 전남여고가 가깝거든요. 여고생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공룡알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걔들이 오면 전부 공룡알 있어 이렇게 찾는 거야. 네. 그 학생들이 이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럼 우리도 이름 바꿔보자. 아 이거다. 공룡알 바꿔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룡알 바꿔가지고 손님들이 이름을 지어줘. 아 그러셨군요. 그런 연유가 있네요. 네. 응? 앞으로 이제 이거 하시면서 큰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일본을 처음 가서 놀란 게 그 일본 사장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보통 사장님들이 4대 5대예요. 그 신용 사회가 정착이 되고요. 예. 또 노하우가 전수가 되고 예. 그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현상이라고 저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가게도 한번 그렇게 한번 가보자. 일단 이 시대의 흐름에 트렌드에 따라가기는 따라가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통은 또 우리가 지키자. 예. 네, 참으로 귀한 말씀이지요. 맛의 전통성을 지키고 새로운 맛에 도전하고 그렇게 3대가 차곡차곡 쌓아온 맛의 철학이 광주 사람들의 소울푸드로 등극하게 된 원동력이지 싶어요. 시간 따라 계절 따라 한껏 피어나는 이 봄날의 풍경은 어쩜 그렇게 보고 또 봐도 자꾸만 보고 싶은 걸까요? 꽃으로 피어나는 향긋한 광주의 길을 다시 걸어봅니다. 봄 향기를 따라 가는 길 우선 냄새 나는데 봄 향기, 봄 맛집 같아. 네, 봄 냄새 따라 도착한 이 집. 명장이 지키는 품격 있는 맛집이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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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네. 이 손이 광주가 자랑하는 명장 손입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손님. 오, 이 몇십 년 하신 거야? 예. 지금 33년째. 33년? 예, 거의 예. 40년 돼가고 있군요. 예, 예, 예. 와, 그렇습니까? 예. 대단하신 손이네요.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물어보러 이 소문화 이 집을 찾아왔어요. 네, 네. 그럼 명장님의 봄맛을 좀 맛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예. 봄에 나오는 식재료를 이용한 봄초밥. 예. 요것을 제가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예, 예. 제가 약간 흥분했습니다. 예. 저하고 봄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들어가셔서. 저하고? 직접. 예.
이 손으로 뭘 만질 수 있어요? 강주까지 오셨는데 한번 봄의 소식을 전해주는 봄초밥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저 영광이죠. 뭐. 그리고 이 손으로 만들어서 네. 제 가족들, 손주들, 네, 네. 또 집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줄 수 있겠네. 배우셔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건 몇 시간 만에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일단 해보시죠. 이게 정성인데. 네, 네. 아무튼 제가 뭐 해보죠, 뭐. 네, 네. 예, 예. 자, 일단 의상부터 조리봉으로 싹 해야 어때요, 저? 네? 잘 어울리시는데? 무엇보다 청결해야지. 온도도 체크를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 맨손으로 초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신선한 봄맛을 만났습니다. 싱싱한 제철 해산물과 푸릇한 제철 나물까지 아주 그냥 봄맛을 싹 다 모아놨네요. 적당한 물기가 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예, 근데 예. 이럴 때 이거 한번 해보시죠. 뭐 주먹으로 치는 것 같아. 이 소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 손에 있는 물기를 골고루 발라주기 위해서 이렇게 싹 이렇게. 야, 이게 33년 네. 동안의 노하우인데 최주봉이가 갑자기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시면 280원, 이렇게 지시면 320원. 딱 쥐면 딱 보고도 믿기지 않더군요. 이게 바로 명장의 내공인 거죠. 제가 한번 쥐어볼게요. 이 느낌을 한번 잡으시고 이 정도 짓겠다 생각하시고. 네. 이 정도요? 네, 오케이. 이 정도. 자, 자. 분명 같은 초밥인데 이래요. 네. 야, 이렇게 밥이 이렇게 붙죠. 달라붙어. 예, 예.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적당하게 예. 있어야 되니까. 예. 한번 푸시고. 자, 공처럼. 공처럼. 이 내가 공을 만들겠다. 공처럼. 제대로 나왔어요. 예. 요거는 300도 안 되겠는데. 예, 320원 정도.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고추냉이를 여기에다가 눈물 좀 한번 예. 한번 짜보죠. 뭐. 우리 선생님이 예예. 지었던 초밥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눌러만 주시고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네. 원형을 그린다 생각하시고 예쁘다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예, 예쁘게. 자, 됐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잘 나왔는데. 잘 나온 거예요. 네. 야, 쉽지 않은데. 배 모양 같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주봉 인생의 첫 번째 봄 초밥 얼른 맛볼게요. 우와 맛있죠. 하나 예술품이에요. 예술. 오. 명장님의 제자가 저예요 저. 아 진짜 셰프님 하셔도 되겠는데. 자 오늘 그 우리 선생님께서 초밥도 만드는 것도 배우시고. 예. 초밥 만드는 게 좀 힘들구나 하는 것도 느끼셨을 거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초밥을 그래요. 한번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장님의 네. 본맛을 예. 광주의 본맛을 한번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예. 30년이 넘도록 한 길만 걸어온 명장의 손길은 마치 화가가 붓질을 하듯이 유연하더군요. 이 계절의 싱싱한 재료들이 한 점 한 점 맛깔스럽게 변신합니다. 명장의 손 안에서 한 점 한 점 피어나는 봄 초밥. 어때요? 꽃보다 예쁜 봄 초밥이지요? 이 봄날 광주에서 만난 접시우의 향연입니다. 봄초밥. 한번 드세요. 이거 뭐 그냥 오늘 눈 호강인데. 이거 어떻게 먹어? 그냥 그으로 그림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 작품이 예술 같고 어떻게 손을 대요? 가만 놔두. 색감이 이렇게 진짜 꼭 봄이 봄에 꽃이 핀 것 같이. 그림 같은 봄의 풍미가 입안 가득히 퍼지더군요. 천지봉 놀러 아주
광주에 와서 봄맛을 명장님 덕분에 아주 톡톡히 보는 광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보리 새싹이에요. 보리. 보리가 새싹이 올라오듯이. 아, 이거? 봄에. 예, 예. 겨울에 얼었던 땅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그 식재료들. 이 식재료들이 아마 봄을 알려주는 전령사이듯이 네. 이걸 이제 한 접시에 초밥에 담았으니까. 다른 데서는 잘 보기 힘든 두릅 초밥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네, 두릅 초밥. 야, 이건 봄철이나 네. 맛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릅? 근데 살짝 맛을 봤는데 그 향이, 두릅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두릅 향과 초밥이 아 이게 봄이구나 이게 느낌이 음식에서 딱 전해지죠. 아, 입맛 때문에 광주를 찾아왔어요. 저는 명장님이 해주시는 음식 하나하나가 제가 테마기행을 하면서 모든 필요가 다 싹 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봄이 되면은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지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하면 타이거, 광주하면 야구의 고장이지요. 야구를 향한 광주 사람들의 진심이 이 길에 빼곡하게 담겨 있더군요. 이야, 드디어 야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지금 기아 타이거스 무등 경기장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함성 소리가 들리겠죠. 와 대단하군요. 야구에 웃고 야구에 운다 할 정도로 광주분들의 야구를 향한 애정은 찐이에요. 찐.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예. 오십시오. 기아 타이거스 응원복장입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응원복장이세요? 네네. 저는 찐팬으로서 네. 기아라면 그냥 죽고 못 삽니다. 아, 예. 그래서 오늘 찐팬이시구나. 쿠웨이트 박 형님 예. 오신다고 해서 아, 예. 일부러 나왔습니다. 아,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이게 지금 야구 경기 야구 거리예요? 네, 여기서부터 한 2km 정도가 아, 2km 정도. 예, 지금 야구 거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좀 쓰여 있는 글씨가 이게 뭐 이게 아, 이거는 뭐예요? 이제 광주 시민들하고 예. 또 기아 팬들이 네. 또 소망을 담아서 아, 기아 팬들. 예, 예, 예. 그 찐팬이시니까 예. 오늘 그 여기 경기 저하고 걸으시면서 예. 말씀 좀 나눠 주시죠. 예, 예. 이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예, 예. 가시죠. 네, 예, 예, 예. 가시죠. 예. 예. 네, 저도요 야구에 아주 진심이거든요. 야구 찐팬으로서 이렇게 광주 팬들이 조성한 야구의 길을 걷다 보니까요 우리 타이거즈 선수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더라고요. 응원가 아세요? 기아 타이거즈 응원가? 아, 노래를 잘 못해서 한 소절만 해보세요. 한 소절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오, 승리의 이름 제강 기아 타이거스. 기아 선수들한테 바람이 있다면 네. 네. 저희 시민이나 지역 주민들도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아를 또 사랑하고 예. 부상당하는 선수 없이 아, 그렇죠. 네, 건강한 모습으로 완주하고 꼭 우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네. 타이거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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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살짝 엇박났습니다. 네, 야구를 애정하는 팬심을 한껏 느끼고 저는 다시 봄 햇살이 반짝거리는 풍경으로 나왔습니다. 마주하는 풍경마다 생동하는 기운이 참 보기 좋아요, 그죠? 눈이 쌓인 듯이 화사하게 만개한 봄의 길목을 찬찬히 걸어서 봄맛을 색다르게 선사하는 이 집에 왔습니다. 아,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 예. 그저 양식의 대가라고 그래서 아이고 별말씀 오늘 좀 찾아왔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한테 오늘 뭘 선보여 주시겠어요? 양식당 이렇게 둘러봐도 메뉴가 다 똑같더라고요. 거기서 거기 그 변하는 게 별로 없어서 아 이게 제철 요리를 해야겠구나. 아 제철 요리. 예. 그리고 뭔가 좀 한식을 좀 이렇게 넣어서 좀 차별화를 해 주는 것도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잘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딱 들어맞은 거죠. 네. 예.
화려한 불쇼로 우리 셰프님의 봄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네 전통 음식과 제철 식재료로 서양식 요리의 풍미를 한껏 끌어올리는데요. 이렇게 한식과 양식이 맛의 조화를 이루어서 입맛을 사로잡는 것이지요. 먹는 순간 입안에 꽃눈이 내릴 것 같은 셰프의 봄 테이블입니다. 다 꽃이 있는 것 같아, 화려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숭어하고. 숭어? 예, 이게 보이는 게 숭어고. 봄똥입니다, 밑에 있는 봄똥. 게. 봄똥. 예, 예. 아. 예, 지금 이제 제철 식재료. 제철 식재료. 네. 숭어도 이제 지금 제철이고요. 아, 숭어도 제철이고. 요거는 예, 예. 이제 홍어고요. 홍어? 예, 예. 홍어 요리입니다. 힘든 요리인데요. 예. 홍어? 예. 요게 보이는 게 홍어고. 이 홍어예요? 예. 위에 보이는 게 이렇게 좀 슬라이스 된 게 을안이에요, 을안. 숭어알로 만들어요. 숭어알? 예, 예. 그리고 여기 지금 파란 게 보이는 게 돌미나리예요. 아, 요게 돌미나리? 예, 예. 돌미나리도 아. 지금 제철이거든요. 돌미나리, 홍어, 을안, 파스타가 이제 탄생이 된 거죠. 아, 이게 이름이 그럼 홍어 파스타. 그리고 이제 홍탁. 막걸리가 또 한 잔. 네, 여기 막걸리가 나와. 예. 한 입에 쏙 먹어야지 맛있어요. 을안 하나하고, 홍어하고, 이렇게. 야, 그것도 속도 안 된 조교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한 입 딱 드셔보시죠. 체주봉이가 한 입에 쏙 먹어볼게요. 풍미가, 색감 아주 고소하다. 응? 약간 홍의 향이, 봄 향기처럼 뿜 올라와. 맛있다. 요거는 이제 취나물 파스타라고요. 이제 봄에 이제 나물 중에 네. 가장 대표적인 또 나물이 취나물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취나물 파스타. 여기는 올리브오일보다는 이제 한국적으로 들기름이 잘 어울려서. 또 한 입에 쏙 먹게 되네요. 요거를 한번 먼저 드셔보시죠. 숭황, 예, 이게 숭황하고 봄동 야채하고 같이 이렇게. 야채하고 네. 봄동하고 같이 함께. 우리 제철 식재료가 들어가니까 야채가 들어가니까 예, 예. 봄 냄새가 확 풍겨와. 이 광주의 매력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저 셰프님은? 저는 광주가 좋은 건 한 20분, 30분만 드라이브를 하면은 좋은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기도 좋고 좋은 곳이 너무 많아요. 맛집도 많고. 그래서 광주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전라도 지방이 먹을 건 뭐 최고지. 뭐 어디 뭐 따라갈 수 없잖아요. 광주 분들도 너무 좋고 너무 친절하시고. 광주 음식이 또 소문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알아주는 음식들이니까. 깊죠. 맛이 깊고. 깊고. 예. 네, 그 깊은 광주의 맛을 찾아서 다시 봄길을 달려가 봅니다. 화사한 꽃길에서 구수한 맛길로 이어지는 광주의 길. 네, 바로 이곳입니다. 진한 보양식으로 소문한 광주의 맛. 그래서 최주봉이가 왔어요. 이야, 뭐 여기도 오리탕, 저기도 오리탕, 저기도 오리탕. 이 아주 오리탕 맛집 골목인 모양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오리탕 골목으로 어딜 가나 다 맛있어. 아, 뭐 이 집이 제일 가까우니까 이 집에 한번 들어가 보지 뭐. 이 집으로. 사장님 계세요? 네. 아, 자 요거는 메뉴가 뭐 있어요? 그냥 무슨 오리탕이에요? 뭐예요? 오리로 하는 음식 세 가지는 해요. 오리탕. 네, 오리탕. 오리 주물러. 우물 주물러. 오리 노수. 저는 뭘 먹어야 소문날까? 아. 우리 생각에는 탕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리탕. 네. 아 좋아요. 얼마나 소문이나 네.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한번 제가 한번 시식 좀 해보려고. 예. 평가를 해주세요. 오리탕 네? 가져올 테니까. 이야, 보세요. 한 뚝배기에 오리 한 마리씩 꽉 채우고요. 그리고 요 들깨, 들깨를 아주 싹싹 곱게 갈아서요. 기계를 안 쓰고 그냥 손으로, 수고로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우유처럼 뽀얀 들깨물을 받아냅니다. 그 진한 들깨물이 뚝배기에서 넘치도록 바글바글 끓여내고요. 칼칼한 육수가 우러나면은 요 미나리하고 이 싱싱한 봄미나리를 척 올려서 먹으면 아주 그냥 끝내줘요. 이게 진짜 보약이에요, 보약.
이게 콘체로 또 다 내리잖아요. 이게 무슨 영양떡인데 한 마리만. 오케이. 됐어. 그래도 국물이 좀 있어야 맛있지. 이렇게 절절해야 맛있지.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이 오리고기 뺏어 먹으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 말이 맞아요. 맞죠? 예. 한번 잡수셔 봐봐. 그렇게. 들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야, 들고 잡숴봐. 손에는 하나도 없어. 잡숴. 여기다 이렇게 벗어갖고 조금씩 찍어서 드시면 훨씬 맛있어. 아, 이거 안 먹으려고 그랬어.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근데 아, 잡숴야 돼. 이거 너무 보약이야. 아, 진짜 보약이네. 예, 보약이 어떤. 네, 들깨를 공채로 한 방울씩 내려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냄새가 안 나. 냄새는 뭐로 잡는 거예요? 들깨가. 아, 들깨가. 들깨 이 원액이 그 냄새, 온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 비결이 그거예요? 그래도 몇 숟갈 들어가고 그게 비결이니까. 아, 그거를 다 가르쳐줘 볼게. 아니, 살짝. 살짝. 아, 누가 안 들으니까. 아, 둘만 얘기 좀 쳐다보는 건데. 들깨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들깨를 몇 번 갈아가지고 고운 채로 한 방울씩 내려요. 아, 고운 채. 예. 아. 그래서 제 손가락이 이렇게 다 생겼어요. 예, 들깨 걸려다 손을 열어갖고 맨날 돌리고 돌리고 하다가 이렇게 다 굽어버렸잖아요. 이렇게 구부려쳐갖고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하다가. 그렇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은 손맛이 진한 맛의 유일한 비결인 것이지요. 30년 하다가 손이 이제 너무 아파서 이제 아이고 여기 마디마디 이게 아프 이제 그 한 방울 받아갖고 한 국물이 이렇게요. 40년간 변함없는 정성으로 손님상에 내어놓는 오리탕. 네, 제주봉이도 먹어볼게요. 이거 건져다 초간장에다 찍어갖고 오케이 요 정도로 해서 여기 초간장에다 살짝 해갖고. 이게 별미나리가 봄비나리, 봄미나리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아주 싱싱해. 네. 그 맛으로 미나리. 많이 잡사. 미나리 오리 한 마리 잡수면 몇 바구리씩 막 잡사부러. 그렇죠. 주말에 손님 많이 올 것 같아. 손님은 항상 많아요. 너무 감사하고 긴 세월 했는데 손님 없을 때 없이 네. 그렇게 찾아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찾아오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예. 카메라. 카메라 보고. 집은 다 쓰러지려고 해갖고 옛날 옛적 집인데 그 오리탕 그거 드시려고 우리 집 그렇게 찾아오신 손님들한테 너무 모든 것이 불편한데도 오셔주시니까 너무 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말씀도 잘하시네요. 예? 얼굴도 곱고 말씀도 잘하시고 100점! 맛도 100점! 자. 맛이 100점이라는 게 최고 좋네. 아, 좋죠. 예. 맛이 최고. 예. 맛도 100점, 정성도 100점인 요 진한 들깨 오리탕. 광주의 찐맛임을 저 최주봉이가 인정합니다. 네. 이야. 그리고 저는 광주의 마지막 맛길에 도착했습니다. 예.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그 100년 전통의 네. 1913 송정역 시장입니다. 1913? 예. 1913이 뭐예요? 1913년에 시작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구나. 그렇습니다. 오, 그렇구나. 아, 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전통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주 청년이나 아니면 젊은 친구들도 많이 찾는 그런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복고 감성이 낭낭한 이 시장길은요 또 하나의 광주 맛길로 이어지는데요. 오, 맛집 간판이 보이네요. 이제 환하게 켜둔 간판만 봐도 맛에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야, 여기 떡갈비, 여기 떡갈비, 떡갈비 골목인데. 여기는 어딜 가나 기대 이상입니다. 아, 다 맛있다. 예, 다 맛있는데, 뭐, 제일 가까운 데로 가시죠. 예,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맛의 비결이 궁금해서 주방에 들어왔는데요. 역시나 육질이 한눈에 봐도 쫀쫀하고 기름지네요. 3대째 대를 이어가지고 떡갈비를 굽고 있는 유정씨. 할머니와 아버지가 하셨던 그대로 맛의 근본을 지켜간다고 합니다. 감칠맛 나는 맛깔스러움과 덤으로 넉넉히 내어주는 인심이 바로 떡갈비 밥상이에요. 이게 떡갈비죠? 네네. 자, 밥만 드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내가 들어올게. 야, 일단 채취 좀 해볼게. 네. 그 유명하다는 떡갈비 왜 그렇게 맛이 있는 건지.
맛있다. 이게 무슨 식이에요? 이게 갈비살만 다져. 갈비만 다져가지고. 네, 살만 다져서 만든 거예요. 자부심으로 구워낸 송정리식 떡갈비는 오랜 맛의 유래를 자랑합니다. 팀장님, 아까도 보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떡갈비 거리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죠? 뭐 50년 이상 된 걸로 떡갈비 거리.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유래는 우시장이 있고 도축장이 있었대요. 아, 그래서 이제 질 좋은 그 원료들을 갖다 공급하기가 아주 좋아서 그때부터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뭐 3대째라고 들었어요. 예, 예. 1970년도 초반에 할머니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고요. 70년 초반? 네네. 그때는 이제 허가증 없이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전부터 시작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허가증 상에는 76년으로 나와 있고요. 예. 예, 부모님이 이어서 하시고 저까지 이렇게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3대째 제일 마지막 이 바톤을 받으셨는데 네네. 뭐 계획 있으세요? 저는 이제 한 길을 사람이 꾸준히 걷는다는 건 참 존경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부분은 저희가 좀 그럴 것 같고 제가 좀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도전해가면서 막과 전성을 유지하면서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최 선생님 건강만 해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또 들려주시죠. 그래요? 네. 나 오늘 처음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막길까지 감탄스러웠고 걸었던 모든 광주의 길은 꽃길 그 자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요, 꽃길에서 맛길로 이어지는 광주의 봄길을 찬찬히 걸어보시지요.